새 학년 시작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화장실에도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손을 씻고 양치를 하는 세면대 사이마다 투명 가림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화장실에서 비말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친구들이 그리고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가지고 이 칸막이가 생긴 것 같아요. 접촉을 하지 않고서도 잘 들리니까 이제 친구들과 코로나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면대 가림막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란 주제로 진행한 수행평가의 결과물입니다. 지은 학생의 아이디어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고 교사와 학부모 토론을 거쳐 실제 설치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번에 계기로서 불안감도 해소되고 학교를 신뢰하는 계기가 됐고 학생들은 내 작은 아이디어를 소중하게 해주는 학교 측이라든가 어른들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갖고. 서울의 또 다른 중학교 학생들은 계단의 난간을 청소하는 무인 자동 청소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한 특수학교의 학생들은 스프링클러의 구심력과 원심력을 활용해 무인 방역기를 개발해냈습니다. 학교가 더 안전해지는 것만큼 학생들에겐 교육적 효과도 컸습니다. 처음에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아이들이 대답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다고 해야 될까요?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이었던 코로나가 이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한 걸음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